결식 아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, 결식 대학생이라고 하십니까? 결식 대학생 문제가 새로운 사회, 교육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. 체중 조절이나 시험 공부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일상적으로 끼니를 때우지 못하거나 빈약한 식사로 건강한 학업 모두를 해치는 대학생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20, 30%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이런 이들을 보호하는 건 정부의 기본 책무겠지요. 올해 선거가 많습니다. 이 기본을 챙길 리더를 찾아볼 때입니다.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